만약 제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눈의 한과 전환부 신경윤 원장입니다. 만약 제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시력교정술을 하셔서 좀 회복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점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의 불편감이 있거나 건조한 사무실에 계시거나 냉방을 오래 하는 그런 사무실에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 30분에 한 번 정도 쉬어주시면서 그때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은 눈의 피로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유통기한은 붙어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사용해도 되는 시기는 붙어있는 연도와 붙어있는 유통기한과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병에 들어있는 약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따게 된 후에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게 남아있었어도 그거는 1개월 내에 소비하는 것을, 왜냐면은 이게 방부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오염이 될 수가 있고 하셔서 한 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서 쓸 수 있는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눈 표면에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균에 취약하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한번 뜯고 난 다음에 바로 버리라고 해서 일회용 인공눈물인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사용하기는 힘드시고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뜯어서 사용하신 후에 적어도 하루 안에 다 소진해서 버리시는 것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이 출시될 때는 오픈과 동시에 사용 후 버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24시간도 약이 보장해주는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24시간을 쓴다고 해서 이걸 뜯어서 주머니에 그 채로 넣고 막 굴리다가 그렇게 쓰시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시 내 눈물에 의해서 씻겨 나가거나 해서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눈에 상처가 있거나 건조증으로 인한 표면이 보호를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번식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어서 각막염, 세균성 결막염 등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봉 후 첫 한두 방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게 진짠가요? 입구 부분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오염되면 안 써야지. 만약에 사용하던 중에 입구 부분이 오염된 것 같다 그러면은 입구를 세척하는 용도에서 뭐 한 방울 정도 흘리고 할 수도 있지만, 인공 눈물이 이 안에서 모두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는 안약들도 있는데,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두는 이유는 일회용으로 다 뜯어 쓰는 안약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적으로 엄청 비싼 부분이 있고, 하루에 4회 이하로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방부제가 들어있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입구 부위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이걸 버려야지. 보존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각막 표면에 이렇게 불편감들이 생길 수 있어서 횟수가 4회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눈이거나 표면이 건강하신 눈에서는 횟수가 뭐 4회 이상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가요. 네.